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임상의 초음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의를 위한 김일봉 원장의 초음파 해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낭 파트에서 담낭 종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담낭의 종대는 진단 기준이 담낭의 단경이 3.5 내지 4cm 이상 된 것을 종대라 합니다. 그렇게 장경보다 단경이 중요합니다. 담낭 종대가 의심될 때 이 관찰해야 될 것은 체크포인트는 담낭이 종대된 담낭에 담낭벽 비우가 있는지, 내부에 데브리나 스톤 같은 에코가 있는지, 또 담낭 종대에 동반되는 간의 단간 확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의 문맥이 어떤지 이런 소견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담낭 종대의 원인은 급성 담낭염,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트가 가장 많고 이 증상이 일치하고 담낭 종대가 보이면 급성 담낭염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급성 담낭의 증상이 없으면 하부 담간의 폐쇄에서 2차적으로 담낭의 종대를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담낭이 종대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환은 급성 담낭염, 하부 담간의 obstruction, 담간암, 그 다음에 hypotonic state에서 담낭 확장, 그 다음에 GB hydrops, 담낭 수종, 그 다음에 담낭의 토전, GB 토전, 장기간 절식, 그게 패스팅이죠. MPO state 오래 갔을 때 이런 걸 의심해야 됩니다. 급성 담낭일 때는 이 담낭일 때 두 가지 경우에서 초기에는 담낭이 종대되고 담낭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 담낭벽 비유도 보이고 안에 데브리도 내강에 데브리도 보이고 또 결석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일 때 담낭 종대가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고 그 다음에 부소견으로서는 담낭벽 비후 담낭 경부에 담석이 감돈되거나 감돈성, 그 다음에 담낭 내강의 데브리, 고액고 데브리 같은 것이 관찰되면 급성 담낭염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부 담간의 폐쇄인가 있어 2차적으로 담낭이 딜라테이션 됩니다. 이렇게 되면 obstructive jaundice인 거죠. 이 담낭이 종대되어 있고 안에 담낭 안에 에코 데브리들이 있습니다. 담낭벽은 비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간의 단간을 따라 보면 간의 단간이 벽이 비우가 되거나 그리고 옵스트럭션이 되어 있죠. 때로는 또 간의 단간 안쪽에 그 추모나 스톤 같은 것이 임팩트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부 단간에 한 단간 폐쇄 시 담낭이 종대되고 담낭 내강에 데브리 소견이 보이고 이때의 경우에는 담낭이 종대되더라도 담낭벽 비후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2차적으로 담낭염이 오면 담낭벽 비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암이 한 거죠. 특히 이제 담낭 경부를 침범하는 담낭암일 때 담낭의 이 디스텐션, 담낭 종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낭암 자체로 담낭 종대를 일으키는 경우는 담낭 경부를 침범하는 백 비후에서 많이 생기죠. 대부분의 담낭암에서는 간의 단간을 침범하거나 주위 림프절 종대에서 2차적인 단간의 obstruction으로 단간 종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담낭암에 뭐 이렇게 폴리포이드한 타입이라든지 또는 이제 담낭벽의 푼두서나 이쪽에 바디 쪽에 담낭암 경우는 담낭 종대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토닉 GB 딜라테이션이죠. 고령자에서 담낭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담낭이 확장되는데 이 담낭 간의 폐쇄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톤이나 추모는 보이지 않고 또 이런 분들은 간의 단간도 이제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GB나 빌리어리 트랙트의 펑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퍼토닉 스테이트로 담낭이 디스텐션 됩니다. 그 다음에 GB 하이드롭스라서 담낭간 폐쇄가 일어났을 때 담낭 종대는 생겼지만
이 감염이라든지 혈행 장애가 아주 없는 경우, 예, 집이는 디스텐션 되어 있고 안에 대부분이 있지만 염증 소견이라든지 담낭백 비율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진행대가 어큐트 콜레시사이트에 진행되기도 하고 또 옵스트럭션이 해소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토호전이 있습니다. 이게 집이 토호전은 집이가 이제 굉장히 플로팅한 집이, 그러니까 집이가 픽세이션 되지 않고 이렇게 무브란 집에서 생깁니다. 이렇게 담낭이 주로 이제 푼두스하고 바디 사이에 토호전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담낭 토호전에서 담낭 저분은 팽만이 되고 또 이 팽만된 담낭 저분은 혈행장애에서 담낭백 비유가 고도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 토전이 되면 2차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전된 부분이고 경부는 정상이고 담낭 저부의 백뷰가 보이고 담낭 저부의 내강의 확장상을 관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부를 확인하면 진단은 가능하겠습니다. 집이 토전.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간 금식한 경우 수스포스트 오퍼레이트 스테이트나 또는 여러가지 질환으로서 그 MPO 스테이트를 진행되면 담낭 내간의 확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담낭 종대가 보일 때 이런 여러가지 소견을 임상 담낭 종대가 보일 때 여러가지 임상 소견과 초음파 소견을 참조해서 진단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